안녕하세요. 시네코리아 권봉석입니다. 오늘은 캐논 중급기 DSLR 카메라 EOS 80D를 살펴보겠습니다. EOS 80D는 4년 만에 나온 EOS 70D 후속 모델인데요. 센서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오토포커스 포인트 만들어놨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점이 달라졌다고 했네.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EOS 80D입니다. 이게 80D고 얘가 70D예요. 다이얼을 보면은 커스텀 모드가 70D는 하나뿐이에요. 근데 80D는 두 개 달려있고 네, 그립은 똑같아 보이고 아, 그리고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저 뒤에 보면은 버튼 배치가 약간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퀵버튼하고 재생 버튼이 여기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원형으로 바뀌었어요. 겉에서 보이는 차이점은 일단 뭐 이런 것들이고 사실 이렇게 모델명 가려놓고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뭐가 달라? 뭐가 달라졌는데? 라고 하실 분들 있을 겁니다.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셔터 소리. 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번 시간은 왜요? 재밌어? 자, 대한해협을 건너온 EOS 80D의 소리를 찾아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70D인데요. 셔터 소리 한번 잘 들어보시죠. 80D 소리입니다.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70D는 찍었을 때 바디에 흔들림이 미세하게 있었거든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찍을 때 떨리지 않게 됐다. 연사 기능은 초당 최대 7장입니다. 충분해요. 괜찮아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요. 70D는 연사를 시작하면은 모니터가 꺼집니다. 초점을 아무 데나 맞추고요. 연사 눌러볼게요. 라이브 뷰 상태에서 확인을 하면서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오토포커스 포인트가 19개입니다. 그 메뉴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오토포커스 선택 가능한 포인트가 19개예요. 최대 19개예요. 자, 80D가 출동하면 어떨까? 오토포커스를 잡아낼 수 있는 포인트가 45개로 늘었습니다. 굉장한 진보죠. 존 AF, 대형 존, 45포인트 오토포커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형 존 오토포커스라고 해서 3개의 그 구역을 지정해서 찍을 수 있도록 메뉴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DSLR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에 그 탑재되는 기능 중에 HDR 기능이 있잖아요. 이 기능이 70D만 해도 스틸 사진만 HDR 기능을 적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동영상에서도 HDR 기능을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70D에 없던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HDR 동영상 촬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차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야외에 가서 그 동영상을 실제로 찍어보면은 붕 뜨던 게 살아나는 걸 확연히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80D 신제품이 나올 때만 해도 4K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HDR 기능이 들어가서 좀 더 자연스러운 색을 찍을 수 있게 됐고 동영상 기록 포맷이 70D가 MOV밖에 없었어요. 1920에 1080 초당 30프레임이 최고였어요. 80D를 보면요. 최고 1920에 1080 6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하도록 됐고 MOV냐 MP4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방송용 카메라는요. 줌 컨트롤러라는 매우 편리한 도구가 달려 있습니다. 버튼을 쓱 누르면은 소리 없이 렌즈가 싹 움직이면서 피사체를 당겨서 잡아주고요. 다시 소리 없이 렌즈가 쓱 들어가면서 줌 아웃이 됩니다. DSLR 카메라나 뭐 미러리스 카메라용 렌즈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람 손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EOS 80D하고 같이 나온 게 바로 이 줌 컨트롤러가 달린 렌즈예요. 요게 지금까지 흔히 썼던 EF-S18135 렌즈입니다. 반면 요 옆에 놓여 있는 렌즈 이 렌즈도 마찬가지로 EF-S18135입니다. 화각은 같아요. 그런데 난데없는 금속 단자가 하나 보여요. 뭐에 쓰는 물건이냐? 바로 줌 어댑터라는 물건입니다. 카메라 밑에 달고요. 잠그면은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메라에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전혀 렌즈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끼워서 작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고요. 이게 보면은 망원이랑 광각이 있죠. MZ로 돌려놓으면은 스위치를 앞으로 뭐 밀고 당겨도 렌즈가 안 움직이고요. 파워줌으로 놔야지 렌즈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이 스위치가 렌즈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하는 스위치거든요. 한번 밀어볼게요. 지금은 빨리 움직이는 상태고 손으로 돌릴 때보다 훨씬 부드럽게 잘 움직이죠. 소리가 그렇게 막 거슬리거나 끼릭거린다거나 이런 감은 없어요. 빨리 움직일 때 이 정도고요. 느리게 하면 조금씩 렌즈가 천천히 밀려나오죠. 훨씬 더 소음이 적죠. 그리고 사실 이 렌즈가 조용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모터가 다릅니다. 일반 사진을 찍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동영상을 찍을 때는 모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거슬릴 수 있죠. 이 나노 USM이라 해서 초음파 모터라는 소리예요. 움직이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도록 작동, 소음을 낮춘 렌즈라는 소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이 영상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는 요 메인 화면 말고요. 요 화면 있죠. 요거 사실 80D로 찍었어요. 네, 요걸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파워줌 어댑터 써보니까 실제로 어땠나요? 줌이 굉장히 부드럽기더라고. DSLR로 구현 못하는 동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렌즈가 아무래도 보강이 돼서 어두운 데서 좀 덜 흔들리고 오토포커스 측거점이 45개로 늘어나면서 조금 더 폭넓은 포커스를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셔터를 누를 때 진동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운 점이었습니다. 안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 그런 기능들을 시대에 맞게 보강을 하고 좀 더 쓰기 편해진 카메라.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렌즈를 제외한 본체 가격이 140만 원대입니다. 지금까지 캐논 중급기 카메라 신제품 EOS 80D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권봉석이고요. 보다 많은 영상은 시네코리아 홈페이지, 유튜브, 그리고 요즘 핫한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